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랑 여자친구랑 카톡한 걸 봤는데, 카톡 내용에 이제 그 여자랑 다 정리가 된 거냐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봐버렸어요. 그 여자가 뭐야? 그럼 저기 뭐 여자친구가 내 집이냐? 뭐야? 맞아? 이름, 나이, 생일은? 여자 때문에 왔어요? 결혼하려고 왔어? 맞아? 네. 마음속에 붕떠 있다, 인간의 고민이 있다, 그러시면 돼. 왜, 뭐가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뭐,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네, 임신을 했는데요. 그래서, 반대? 그쪽 집에서? 아니요. 오히려 너무 반가워하신다고 그래야 돼, 반기신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이게 조금 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랑 여자친구랑 카톡한 걸 봤는데, 카톡 내용에 이제, 그 여자랑 다 정리가 된 거냐,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봐버렸어요. 그 여자가 뭐야? 그럼 저기 뭐 여자친구가 내 집이냐? 뭐야? 맞아?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답해. 아, 네. 아니, 저기 여자 이름 대봐. 몇 살이야? 이 여자가, 어? 네. 올해 깨지는 운이야. 근데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낫기는 한데, 어? 작년 대비 올해가 낫기는 한데, 이 여자가 망신살이 들어오는 순데, 이 역마가 들어있고, 이 여자도 끼가 만만치 않고, 어? 이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근데 본인이 지금 어찌됐든, 이 여자 지금 그런 상황을 저기 뭐야, 부모님이랑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여자하고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이 있어서 나 찾은 거야? 그 물어봤어요. 이게 맞냐? 이게 진짜냐? 그러니까 네, 여자랑 뭐, 맞다. 맞다고 네, 그래? 2년 전에 잠깐 여자 너 만났었다. 좋아하네. 지도 잘해볼 마음이 있네. 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우리 삼촌아가 딱,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삼촌 인생 대신 살아줘요? 아니잖아. 아니, 아니죠. 그쵸? 본인 인생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어찌됐든 상 권양을 보니까, 본인 지금 인간 때문에 왔대, 할머니가. 근데, 본인 지금 결혼 날짜를 지금 잡아놓고, 지금 어찌됐든 애기도 지금 이 여자가 가졌잖아. 근데 본인의 둘 운으로 보면 당신이 재물복이 참 많은 사주야. 근데 본인이 지금 3대가 나간 것도 당신이 지금 9수에 당신이 조금 힘들어. 지금 신축년이지만 음력으로는 경자년이란 말이야. 아직 이제 구정이 안돼 있잖아. 그치? 지난해는 좀 망신이 있어야 돼. 깨지는 운도 들어오고 같이 복싱해서 들어오고 수산화해. 근데 어찌됐든 문서를 지금 지었어. 애기가 들어섰잖아. 근데 이 여자가 본인한테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그걸 알았을 때 얘기를 했을 때이 여자가 방어를 했다라면 조금 좀이 여자 성향 자체가 나쁠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이 여자 좀 투명한 여자라고 보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전 과거에 대한 거를 본인한테 지금 다 털어놓을 때에는 본인하고 잘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아, 근데, 100%거든. 아니, 과거가 뭐, 어떻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성향의 문제니까. 본인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게 생소하니까 그러는데 그들의 또 사랑법이잖아 이게. 그치? 애기까지 있는데 본인이 기다 아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흔들리면 이게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치? 주변 사람들 네. 얘기 듣고 자꾸 이러려고 하면 본인이 근데 내가 봤을 땐 당신에게 결혼한대. 어? 결혼을 하는데 당신이 자꾸 끌어안으면 자꾸 이 근심이 이안 좋은
어떤 트라우마가 자꾸 당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도 않고 시작부터 당신들은 찜찜함에 계속 불씨가 될 수 있더란 말이야. 너한테 동성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가 전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본인한테 지금 우리 삼촌하고 만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없죠? 없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이 친구가 충동이 될까봐. 네, 그래 버리면 너하고 못 살까봐. 네. 여자를 좋아할까봐. 예, 벌써부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너희 애 속도 위반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미리 근심 걱정 싸매지 말고 지금 면접부 사무관대도 안 썼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네 생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혼 안 해야지. 그냥 돌진하세요. 돌진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조금 끼는 있어. 응? 근데 마음 잘 잡을 수 있는 내가 예방을 해줄 테니까 지금 촬영하잖아. 그치? 네네. 여기서 내가 말할 수는 없고 그럼 일단 이거 촬영 끝나고 나면 저기 거실에서 좀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좀 하나 해줄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냥 이쁜 사랑해.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딨니? 근데 뭐 이 여자가 중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자의 그 전에 논리의 사랑법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돼서 우리 우시 친구를 만났잖아. 삼촌하러 만났잖아. 그래서 A까지 가셨잖아. 또 당신한테 오픈을 다 했잖아. 응? 이거 그거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좀 이따 여기 대기하고 좀 이따 봐요. 알았죠? 네, 좀 이따.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